겨울철 인기 횟감인 방어를 맛볼 수 있는 최남단 방어축제가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축제장에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출발을 날리는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얼음 팔뚝만한 큼직한 방어를 맨손으로 잡는 축제 이벤트. 움직이면은 얘가 도망가요. 움직이면 도망가.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잡힐 듯 하다가도 요리조리 헤엄치는 방어와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벽을 만들어 몰아보지만 힘센 방어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싱싱한 방어는 바로 먹어야 제맛. 즉석에서 맛보는 신선한 방어회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아이씨 빚는 맛도 있고 또 식감이 또 이제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 맛이니까 또 더없이 다른 데서 그런 식당 일반 식당에서 마시는 맛하고 또 들려요. 특히 올해는 방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 가격도 작년보다 50% 넘게 뛰었지만 축제장에선 비교적 저렴하게 방어회를 맛볼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겨울철 제주를 대표하는 어종인 방어를 소재로 한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